얘는 눈 뜨고 자던 태권도 사품. 얘는 또 눈 뜨고 자. 네. 영어 숙제 이렇게 해라. 얘들이 뭔가 다 꿈,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태권도 4품 정도 되면 장학금 받으면서 4년제 대학을 가. 얘, 이 아이는 태권도 4품이어서 4년제 대학을 50%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. 근데 워낙 성적이 39명 중에 38등이니까 제일 우울한 애가 꼴찌합니다. 얘는 38등 했는데 그럼 여기 가까운 대학을 못 가고 다만 멀리 가. 근데 남자애가 대학을 멀리 다닌다. 이건 부모에게 엄청난 효도예요. 왜냐? 교통비 때문에 못 와. 대학교 1학기 때 3월에는 한 주말마다 올라고 길을 써. 그러다 보면 돈이 장난 아니지, 교통비가. 그래서 나중에 추석 때 4년 동안 안 본다는 거, 이쁘지만 안 볼 때 더 이쁘다는 거.